어디 가요? 병원에 가요. 두 양반들이 가는 건 저희들이 물건 갖다 주는 이들이었다. 그전 같으면 지금 막 오토바이로 막 오고 난릴 텐데 없어. 기다림이 길어질 찰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쪽파 갖고 오셨어? 쪽파 금이 없어. 안 나가. 합덕 가서 내가 아주 실력 빠졌네. 사러. 자르면 천 원 사. 천 원씩 사도 별거 아니겠다. 이건 더 잘 돼요. 이거는 그냥. 저건? 똑같은 거. 나도 작년에 수술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왜 또 수술했어? 허리 수술했지. 그런데 나 다듬느라고 애썼네. 쪽파 씨앗이라고도 불리는 쪽파 종구입니다. 머리기도 그렇고 없는 사람 또 우리 먹기도 하고. 그래 고마워요. 또 천 원도 덜 받아가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엉한테 악수 좀 해야지. 감사합니다. 오랜 단골인데요.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려고 일부러 걸음했답니다. 먹는 인 2만 원이랴. 어째 고추 안 심고 샀대야. 나는 고추 안 심어 먹어. 잘했어. 샀을게 잘했어. 아프지 말고. 예예. 건강하시라. 건강이 최고야. 최고예요. 예. 건강하시오. 건강하시오. 넘버도 비싸게 안 받고 속이지 않고 그냥 오는 손님 내가 이렇게 오면 반갑게 해주니까 나 좋대야 다. 시세에 맞춰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장꾼으로 지켜온 철칙입니다. 그게 뭐요? 뭐요? 장난꾸 뭐 방구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줬어? 고마워요. 가지고 오셨어. 양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요? 아 이거 강낭콩인데 이거는 삭가졌구나. 예. 그런데 콩 상태가 문제입니다.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? 그건 안 골라서 그래. 아이고 왜 이렇게 되더라 놔둬. 내가 안 골라서 그래. 내가 문 거는 아니 작년 거요. 작년 거라도 이렇게 땄대. 2만 원 오고 1만 6천 원 오고 3만 6천 원 드리면 들었네요. 그래도 갖고 와서 다양해 그걸 뭐. 그래도 팔아먹어야지 이거 먹던 거 못하지. 아 그럼 맞아. 고마워요. 먼 길 달려온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죠.